가시죠. 그러니까 요약집 보시죠. 요약집에 317쪽이요. 그러니까 요약집 317쪽에 농지법 뭐 이런저런 내용 요약한 게 있습니다. 먼저요. 6-1번 농지가 있죠.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로 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안쪽이요? 예예. 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 28가지 중에 세 가지.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답, 과수원이면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25가지요. 뭐 국어, 도로, 공장용지, 대, 뭐가 됐든 간에. 경작 재배를 하고 있으면 농지고요. 세 번째요. 농로. 그러니까 경기 다니는 길이요. 거기도 같이 농지의 일부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것을 계량시설 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번요. 그러니까 농산물. 그러니까 축산물. 그러니까 생산시설, 부지, 또 농지에 포함시킵니다. 뭐 1, 2번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시설재배를 얘기하는 거죠. 버섯재배사, 축사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농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전답과 하시면 무조건 농지이고, 그러니까 25가지 가운데, 그러니까 임야, 산지이죠. 그러니까 산지를 없애겠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산지가 아닌 다른 게 되겠죠. 뭐 농지가 될 수도 있고 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계속 산지인 거죠. 계속 산지이지 농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적법에 그러니까 공간정보법에 목장용지 그러니까 초지는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목축업 그쪽 특별법 적용하겠다 농지가 아니다. 기타 나머지 23가지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3년 미만이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로는 농지법은 기본이 몇 년이고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이 농업경영의 기본 기간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표현은 없지만 농업경영체로, 그러니까 뭐 농업경영을 누가 하냐고요. 농업인과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있는데 그 농업인 요건은 이따 문제에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경자유전이 있습니다. 6-2죠. 경자유전과 예외. 그러니까 경자유전. 경자 농업경영하는 자만 또 아니면 하겠다는 자만 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도 소유할 수 있다. 네, 경자유전의 예외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예외가 있고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야 그러니까 뭐 공적인 경우는 당연히 예외가 허용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허용되고 법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공적인 경우요. 국가지방자치단체 2번 농전용하겠다고 협의를 한다고요.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청이니까 전용 협의를 하는 거죠. 3번 법규정에 의한 취득 불가피한 경우 상속과 담보농지 상속 애구애구 슬픈 일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거고 담보농지 취득 농협 등에서 영농자금 빌려줬다가 어쩔 수 없이 땅을 뺏어오게 됐습니다. 허용하는 경우 6가지요. 1번 8년 이상 농사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2번 농기계 공장 트랙터 콤바인 공장 기계공장 공장장 시험연구실 습지 그러니까 3번 주말체험 영농 4번 농지연용 허가와 신고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국가지방은 농지연용 협의를 하는 거고 공기업 민간은 농지연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거죠.
허용하는 사업이다. 좋아, 너는 농지 좀 해도 된다. 허용하는 사유죠. 농지 개발 사업 지구 1500 미만 뭐 오리탕 닭탕 파는 곳을 얘기하고요. 경사농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3번 농지의 소유 상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농업 경영일 때는 무제한, 농업 경영 아닌 것 중에서 그러니까 뭐 여섯 칸이 있는데, 첫 번째 칸요,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면 무제한. 두 번째,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 만족민 특가치. 세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지 않는데 나머지 돈밭 그러니까 농업총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네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 도시로 나가면 만족민 특가치. 다섯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 도시로 나가면서 농업총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은 그러니까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인이 아니게 알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거죠. 6-4번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경자 유전 그대로죠. 그러니까 경자 유전. 경자, 농업 경영, 뭐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알아서 하면 되고,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경영 하겠다는 사람은, 농업경영 계획을 가진 사람은 계획서를 써내죠. 농업경영 하겠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전답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첨부해서 그러니까 등기 그러니까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요. 그러니까 도시민이 취득을 하거나 그러니까 농업인이 취득을 하거나 그러니까 농업법인이 취득을 하거나 나이트클럽 목적은 아니고 안 되고 농업경영 목적일 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써내서 증명받아서 등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뭐 특별한 경우는 농업경영 아니고 농지를 증명을 받아서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는 증명을 받지 않고 따라서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도 써낼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증명받아서 뭐 검인받아서 진실기라서 사고팔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허용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에는 증명 필요 없고 그러니까 상속돼 증명받아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명 필요 없고 그러니까 위가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요. 이미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이 필요 없고 나머지가 뭐가 있고요? 허용이 있죠. 허용 때 증명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허용의 사유.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기계공장 공장장이야. 트랙터 콤바인 기계공장 공장장은 죽었다 깨나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야말로 트랙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장난하겠다는 건지 증명을 받아야 된다. 허용 때 증명받아라는 다 됐습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시가 농업 용지 취득 자격증명은 누가 내준다고요? 시군면이죠. 그러니까 시군구가 있으면 군수 안 된다. 책상머리 안 돼서 안 된다. 더 일선기관 읍면에서 처리한다. 시군면 뭐 네 명이니까 그러니까 네 글자니까 4-1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뭐 여기 있다는 4-1 요거는 이거 검토할 필요가 없으니까 2-1에 내준다가 있죠. 거기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뭐 또 그 표에 제일 아랫줄을 보시죠. 그 표에 표가 두 번째 표가 다섯째 줄. 점 행정청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속받 증명받아야 돌아가시는 게 아니다. 사망 때 증명받지 않는다. 이미 소유하고 있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는다. 위 세 가지가 아니면 증명받아야 된다. 기계공장 공장장 시험연구 실습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기계공장 공장장 농업경영 하는 게 아니므로 농업경영 계획서는 떠날 수가 없지만 축인지 아닌지 따지자 증명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허용 때 증명받아라 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6-5번 농지처분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경자유전이죠. 경자유전. 농업경영 하면 농지를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업경영을 해야 된다. 농업경영 안 할 것 같으면 농지 소유하지도 마라. 내다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사유가, 그러니까 농지 처분 사유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사유 10가지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지법 내용이고 그러니까 1년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처분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로부터 6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뭐 대신 대집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신 팔 수는 없다고요.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뺏는 건 공법,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뺏는 건 언제만요? 공익사업 때만 뺏는 거니까 뺏어올 수가 없고 따라서 대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게 만들어야죠. 뭘 때리고요? 이행 강제금을 때리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들어갔는데도 안 팔리고 꼼짝없이 이행 강제금 억울하잖아요. 농원주 공사, 나 농사 안 질란다. 얘들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행 강제금 연 1회 20%씩 때리게 됩니다. 이상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6-6번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와 이의신청.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농지를 놀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라도 농사를 계속하게 하겠다.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에 대해서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10글자 며칠 내 이의신청이요? 10일 내 이의신청이 있죠. 그러니까 농지 이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리경작과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임대차가 있는데 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은 겁니다.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기 농지법은 몇 년 이상이고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이죠. 3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간이 3년보다 짧거나 등등이면 3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임대인, 땅주인이 그러니까 군대, 그러니까 학교 가기로 했다고요. 2년 동안 어디 그러니까 학교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이 3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7번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그냥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죠.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중에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아닌 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진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근데 수원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사가 지정을 하고 농업진흥지역을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냥 외우는 팁이요. 그러니까 실력 때 가장 땅 넓힌 사람이 누구예요? 진흥왕이죠. 그래서 진흥평야 떠올리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 우리 시험으로 오게 되면 김제평야가 뭐고요? 농지가 집단화 논밭이 쫙 깔린 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세종시 여기 뭔가 시가지 안에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세종시 보호수 치면은 뭐 이렇게 뭐 500년 된 은행나무 그런 것들이 있죠. 보호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그 이제 은행나무 뭐 500년 된 거 300년 된 거 먼저 뭐 보호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물로 바꿔서요. 물로 바꿔서 넘기면 그러니까 보호수 보호구역은 물 뭐 되는 땅이라고요? 물 되는 땅이죠. 용수 확보 수질 보전. 땅바닥에다 이름을 정했습니다. 행위 제한 하려고 정한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와 다섯 가지 우우우우 다섯 가지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세 가지만 할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 표로 와서요. 아, 뭐 첫 번째 표에 있군요. 첫 번째 표 계속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농업 생산 사람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김제역 같은 공적시설 들어가고 보호구역은 그 세 가지에다가 농촌부들 소득 약하니까 소득 증대시설 기반시설 충분하지 않으니까 생활여건 개선시설을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다. 그 아래요 6-8번 김제평야에서도 허용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시설이 뭐냐 그냥 6시 되고 그냥 추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는 안 되고 농업인 주택 그 표로 하면 지금 그러니까 표가 4줄 그러니까
나중에 둘째 줄 최소한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 소 돼지도 같이 살아야죠.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 집이 있고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 회관 그러니까 공동생활 편의시설 그래야 되고 방앗간 있어야죠. 정미소 RPC 가공처리시설 종자연구 병충해 방제 시험연구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다 최소한 시설이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세요. 6-9번 농지전용 제한 첫 번째 네 줄짜리 표가 뻔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가 있죠. 그러니까 농지는 소중한 것이에요. 농지를 없애는 건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죠. 농지를 없애는 게 뭐고요? 농지 전용. 거기에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전용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 억압받아야 되고 관청은 관청에게 억압받지 않는다. 관청 기는 협의한다.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알 수도 있습니다. 농지 전용.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전용한다. 두 가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농지 전용 협의.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기는 협의한다. 뭐 관청은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하겠죠. 신고, 행정법 신고, 대한민국 99.99999999% 다 누구라고요? 시군구이죠. 뭐 할 때 신고하고, 신고서만 띡 내고 전용. 여기서 어떤 최소한의 행위는 당연히 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복숭아 딸기, 날짜 좀만 지나가도 같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시설. 그러니까 유통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하겠다는 신고하고 할 수 있고 정사농지 농사짓기가 어렵죠. 거기는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콘크리트가 사막 수비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또 달리 보면 떼돈을 버니까요. 그러니까 농지요금 부담금을 내야 된다. 농지법 5년은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 신고했으면 허가 받거나 신고했으면 그 목적도로 써야죠. 그런데 5년도 지나지 않아서 5년 지나면 농지법 빠이빠이. 근데 5년도 지나지 않아서 용도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는 농지 전용, 농지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아래 줄이요.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그러니까 농지를 다른 용도로 공화밭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올려서 경비 쳐서 다른 용도로 잠깐 쓰겠다고요.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겠다. 농지는 농지로 써야지 지 맘대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죠. 금리도 있고 허가받아야 되고 관청은 협의하고 그러니까 더 가벼운 것 3일 쓰고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5일 마을 축제 5일 쓰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고하고 알 수 있다. 사용도 일사용 허가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잠깐 동안 쓰고 다시 동지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요.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동지로 돌려놔야 된다. 제대로 돌려놓을지 안 돌려놓을지 못 믿겠다. 개꼴이 돈 묻어라. 동지로 복구해야 된다. 뭘 묻어야 되고요. 복구비를 묻어야 되죠. 이게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아래요. 그러니까 그냥 농업 칠판요. 농업인 주택은 두 군데 다 허용되는 최소한의 시설이고 농업인 주택은 최소한 시설이니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농업인 주택이 붙으면 얘기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농업인 주택 그러니까 표의 제일 아래 왼쪽 끝에 농지전용 신고가 있죠. 아무튼 그 세 번째 박스요 표요 참고 동그라미 참고 농지전용 신고 대상 농업인 주택은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해야 되고 무주택 세대 2세대주인 경우에 허용되며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660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10번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허가와 협의가 있죠. 왼쪽 타용도 일사용 허가 기간이 있고 오른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간이설 뭐 황태덕장 오징어 건조장 반쯤 마른 오징어 몇 년요? 7년 놔두면 더 쓴다고요. 그러니까 놔두면 뭐가 되고요? 마른 오징어 오른쪽 몇 년요? 5년 기타 현장사무소 도심계획설 예정지 다 필요한 기간 쓰고 다이아몬드 몇 년요? 5년 금땡이 세 글자 몇 년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문제를 가시죠.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집 384쪽이죠. 그러니까 384쪽에 1번. 그러니까 농지법 용어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 과수원이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않는다 X요.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이죠. 그러니까 2번 문제는, 2번 지문은 옆에 해설 보시죠. 옆쪽이요. 3번 문제 해설. 그러니까 3번 문제 해설. 그러니까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고요. 여기 농업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업.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90일 하우스 그러니까 100평 하우스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축산업 두 마리 열 마리 뭐 100마리 10군 또 아니면 90일 축산업은 121 그러니까 연간 판매 얼마요? 120만원 이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1번,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지, 농업, 농작물, 단행생식물, 경작 또는 재배, 하거나, 하거나, 표시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퍼지수에서 비닐하우스, 3번,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 1000, 꼴벌 10군, 아니면 120, 약, 그 줄 끝에요. 하거나, 하거나. 그러니까 120일 이상 축산업,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이 있죠.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소가죽 80조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 축산업, 축산업. 150일 아래다가 120일 이상 쓰시고요. 120일 이상 축산업 맞죠? 농업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3번. 3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 농업. 그러니까 처음 3000제곱미터 건조에다가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하죠. 4번, 인삼재비지로 계속되어 인원기한이 4년인 지목이전, 지목이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400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목이전, 전답과수면 농업인이죠. 5번,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저쪽부터 농작업의 1, 위에다가 전부 또는 쓰시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은 위탁경영,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전부 위탁, 일부 위탁, 다 된다고요. 보수를 지급, 돈 주고 사람 쓰는 거죠. 답은 1번이었고 2번 문제 농지에서 재배되는 것은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 경작 단행생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게 아닌 3년 미만인 그러니까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2번 지목이 전이면 무조건 농지. 그러니까 3번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게 아닌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되고 동그라미 4번 어찌고 저찌고 두들 끝에요. 그러니까 지목이 과수원, 점닭 과수원이면 농지이고 그러니까 4번 농작물 경계약지로 현재 실적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사슴 거고요. 그러니까 축사 작물재배사 농지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1번이었고 3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놨죠. 요건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꿀벌 10군 이상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가금 500수 그 뭐 위아래를 맞추든지 뭐 앞에다 쓰시든지 하세요. 천 마리 이상.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축산업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120일 이상. 그러니까 4번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그러니까 5번 농지 비닐하우스 3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죠. 그래서 2, 3, 4는 다 틀렸습니다. 더 문제요. 4번.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경우는 경자유전의 원칙,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돈 줘서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잠깐 빵에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답 4번요. 구치소 수용. 딱 그걸로만 시험 한번 나왔고. 저 아래 해설 보시면 해설의 고온바탕 셋째 줄 농지 위탁경영 가능 사유. 그러니까 뭐 병역 군대 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3번 농업법인의 청산 중. 4번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부상 등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교도소, 구치소 등등이 있고, 5번은 농지용 증진 사업에 따라 사는 거니까 투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6번 손이 부족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쓴다고요.
다시 문제 와세요. 4번 문제가 동그라미 1번 국내 여행 국내 X요. 아 3시간이면 와요. 3시 어디든 3시간이면 제주도만 아니면 3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소송 X요. 뭐 소송이야 맨날 걸리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러니까 꼬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3번 2개월간 X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고 그러니까 5번 2개월간 X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 돼야죠. 답은 4번. 그러니까 5번 문제요. 농지의 소유상환, 소유상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림.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농업인은 농업경영,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업경영에다가 뭐 짝대기 뽑아서 무제한 쓰시고요. 무제한. 농업경영일 때는 무제한. 그래서 목적으로 뒤에 거 싹 X. 그 동그라미 1번 농업인은 농업경영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업진행제가 아니든 바뀌든 소유상환에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8년 이상 8년 이상 농업경영 이농 이농환자는 진흥당의 소유농 중에서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4번 주말체험 영농 다리는자는 세대원 전원 다 합쳐서 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5번 상속으로 농지를 주도하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원칙으로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6번 문제요. 농지법상 주말 체험 영농 두째 줄 세대원 전부 답 1번 천제곱미터 미만이죠. 천제곱미터 미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뭐가 되고요?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이니까 농업경영을 해야 되죠. 농업경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농업경이 아니게 주말 체험 영농 농업경이 아니게 알리니까 농업인이 아니게 알리니까 천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다음 주 가세요. 2장 농지 소유와 취득. 그러니까 1번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7번 보시죠. 농업경영인 자는 농지 당연히 소유할 수 있고 농업경 아니지만 농지 소유할 수 있다. 큰 세 덩어리 공적 불가피 허용 등이 있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뭐 5년 이상 X 농업경 안 된 자로 이농, 이농당이 소유하고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데 몇 년은 농사 짓다가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러니까 그 청구니까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주말체험 영농 동그라미 1번 앞에 7번요. 요 사유 중에서요. 요거는 지금 설명을 얘기한 거고 이 5 단어 일반 허용 그러니까 공적 불가피 임의 요 5 단어에 넣어야 이제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는데 뭐 지금 요 사유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말체험 영농은 뭐 농업경이 아니죠. 농업경 아닌데 소유할 수 있게 뭐 했어요? 허용이고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은 이 5가지 중에 뭐고요? 공적 사유이고 그러니까 3번 상속은 5가지 중에 뭐고요? 불가피 한 경우죠. 4번, 5번은 그냥 농업경 하는 거니까 경제유전가 기본 내용이죠. 2번 문제요. 농지취득 때 농지주의사 증명 발급을 요하는 경우는 7번 보시죠. 이 복잡한 표를 놓친다 하더라도 그냥 5단어 갖고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상속은 5가지 중에 뭐고요? 불가피 동그라미 2번 시효 완성 부동산 20년 넘게 시효 완성은 5개 중에 뭐고요? 이미. 동그라미 3번 농지전용 2번 문제의 동그라미 1번 상속은 불가피. 그러니까 위아래를 맞췄으려면 앞쪽에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동그라미 1, 3, 4 앞이 낫고요. 아니면 오른쪽에다 그러니까 위아래를 맞췄으려면 저 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동그라미 2번은 이미. 동그라미 3번 농지전용 협의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기는 협의한다. 뭐고요? 관청기는 협의한다. 5가지 중에 뭐예요? 공적인 경우죠. 4번 공유수면 관리 및 밀부하는 법률 법에 따라 삽니다. 뭐고요? 법에 따라 삽니다. 공적인 경우죠. 법대로 하는 거라고요. 공적인 목적이고 동그라미 5번 농업법인 농업경영 7번요 도시민 농업법인 농업경영 목적으로 하는 건 뭐고요? 일반적인 경우죠.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만큼 뭘 받으라고요? 농업경영 계획서 써내고 증명받으고 그러니까 등기 소유한다고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밟으라고요. 이건 특별하니까 특별한 게 빠지는 거고 이거는 다 이걸 밟아야 되죠. 다
당연한데. 그러니까 도시민의 농지취득, 농업인의 농지취득. 그러니까 농업인은 농업인이 어느 농업인이 농지를 삽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농업경영 목적인가요? 아닌가요? 농업인이 농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이다. 아닐 수도 있다.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잖아요. 예, 그니까, 뭐야. 그니까, 뭐, 두 마리, 소 두 마리, 아니면 옥자 두 마리. 옥자 두 마리 갖고 있는 사람은 농업인이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 나이트클럽 못 지어요? 아, 지을 수 있죠. 아니면, 그러니까 콜라텍을 지을 수도 있고, 노래방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그니까, 뭐요. 그니까, 뭘, 아무, 뭘, 뭐, 아무튼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농업인은, 무슨 목적일 때만 소유할 수 있다고요? 농업 경영일 때만 농지는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지를 사는데 나이트클럽인지 농업을 하겠다는 건지 뭘 써내야 돼요? 농업 경계획서를 써내야 되죠. 당연하게 다 써내는 거고 특별한 게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불가피 상속돼 증명받지 않죠. 이미 소유하고 있으니까 실효 취득이 아니죠. 관청은 관청이게 증명받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뭐 받으라고요? 증명받으라고요. 답은 5번. 3번 문제는 문제를 짚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3번 문제요. 농지법 명상 꼭새 열고요. 농업경영,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수익자 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꼭새 닫고요. 아닌 것은 이걸 거꾸로 그걸 놓치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 하자고 농경에서 써낸다고 안 써낸다고 증명을 써낸다고 안 써낸다고 말이 복잡해진다고요. 꼭새한 게 뭐예요? 농업경계획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다시 암특하죠. 계획하면요. 농업경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사유 발급받아야 되는 사유까지가 뭐라고요? 허용이죠. 그래서 3번 문제 번역하면 뭐라고요? 허용이 아닌 것은 그 문제 꺽쇠가 허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허용이 아닌 것은 그건 놔두고 아무튼 문제를 그러니까 그냥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요. 농전형 협의입니다. 7번요. 다섯 가지 중에 뭐고요? 협의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관청이 전용을 합니다. 공적 쓰시고요. 공적 사유죠. 그니까 2번, 주말 체험 영농. 그니까 농업인도 아닌데 소유하게 허용 해줬죠. 3번, 학교, 농업인도 아닌데 농지를 소유하게 허용 해줬죠. 4번, 농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전용, 신고. 7번요, 그니까 뭐 농업 목적도 아닌데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허가 받아 내줬고 신고를 받아준 거죠. 허용 사유고. 5번 농지 개발사업지구. 개발사업지구가 뭐라고요? 오리탕닭탕이죠. 오리탕닭탕 팔 수 있게 오리탕닭탕 장사하는데 농지를 할 수 있게 허용 해줬습니다. 다 허용사유이고 답. 그러니까 사유만 써놔도 답은 1번이 되죠. 사유가 어렵긴 한데 아무튼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셔도 되고요. 4번 문제요. 4번 농지취득자격 증명 내용 중 옳은 것은 먼저 동그라미 2, 3, 4부터 보시죠. 동그라미 2번 시효완성. 시효완성은 다섯 가지 중에 뭐고요? 이미 쓰시고요. 이미. 동그라미 3번 주말체험 영농 농업인도 아닌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 쓰시고요. 허용. 4번 농업인은 뭐고요? 일반 쓰시고요. 일반. 무슨 건 써놓고. 4번 문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5번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사는 거고요.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5번 맞고. 농담 1번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자는 시도지사 X요. 시도지사 X 틀리면 섭하죠. 내가 만이나 나오냐? 딱 한 번 나온다. 그걸 틀리냐? 시구 읍면. 동그라미 2번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증명을 받아 취득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이미 소유, 그러니까 시간성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거고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취득 X요. 동그라미 3번. 주말쯤에 영농을 하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거고요.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는 경우에는 출판 뭐요? 뭘 허용해요?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은 해줬지만 허용 때 증명받으라. 추긴자인지 허용 때 증명받으라. 허용 때는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발급받지 않고 XX 틀렸죠. 허용 때 증명받으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일반, 그러니까 농업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 출판 일반적인 경우 당연히 절차 다 밟으라고요. 농업 경영 계획서 증명, 등기 소유하는 거죠. 그니까, 증명, 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XX요. 뭐,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니까, 5번 문제요. 5번, 증명으로 틀림, 틀린 것은, 그니까, 동그라미 1번, 그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니까, 출판요, 다섯 가지 중에 뭐구요? 국가와 지방이 합니다. 공적, 쓰시구요, 공적. 동그라미 3번, 그니까, 농업법인의 합병, 농업법인의 합병, 지금 391쪽에 5번 문제 동그라미 3번 질문입니다. 농업법인의 합병, 7번형, A법인, B법인 이미 각각 갖고 있었고 회사를 하나로 합칩니다. 뭐예요? 이미 쓰시고요. 이미. 4번 농전형, 농전형, 협의, 협의.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기는 협의한다. 다섯 가지 중에 뭐고요? 공적, 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 틀렸고요. 5번. 농지를 소유하는 권한은 시장, 분수, 분수, X에요. 책상머리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증명,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 구청장이니까 분수 아래 읍면이죠. 시, 구, 읍면입니다. 5번 틀렸고. 5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 그거고요. 공적인 경우에는 증명, 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않아도 된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2번. 농지 소유상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실적 증명, 증명,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가 봅니다. 뭐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또 3년 이하면 대부분 3천만 원으로 가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면 대부분 1년으로 가는데, 뭐 얘는 또 그것도 다르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농업법인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선 그구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선, 농지 취득 표시요. 이미 소유하는 경우 취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취득을 받지 않아도 안아도 된다. 맞죠? 3번 농지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 사생극구요. 공적인 경우 증명 발받지 않는다. 안아도 맞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 다음에 6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자에게 발받은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답은 1번이고요. 그러니까 기업, 니은, 미음. 그러니까 기업권. 그러니까 주득대상, 농지의 면적. 어느 논 사서, 어떻게 농사지를 난다. 어느 논 사서. 2번. 주득대상 농지에서 농업 경영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필요한이죠. 적합한 X요. 필요한 노동력,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5미 5자로 삽 3개 갖고 농사를 짓겠다. 그 다음 2번, 소유농지 이용실태, 과로 농지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7번 보시죠. 나 앞으로 농사 짓겠다고요. 오늘 사서 어떻게 농사 짓겠다 써내면 되죠. 그런데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농지를 더, 농업을 확대하겠다고요. 그러면 지금 농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걸 써내라고요. 그런 얘기고. 지급 번, 주식상 농지의 소유권 이전 X형. 그러니까 1번 대리경작 X형, 위탁경영 X형. 그러니까 출판 보시죠. 이걸 보고 증명을 내주고 그 다음에 등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검토해서 증명 내줄지 말지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구 읍면이죠. 근데 관청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D급번, 너 농지를 왜 산다고? D급번, 빨리 팔아먹으려고. X형. 그러니까 1번, 너 농지를 어떻게 사서 왜 사서 뭐 하려고? 나는 농사 안 짓고 다른 놈한테 시켜 먹으려고 뭐 소작 붙이려고. 다 틀렸죠. 7번 문제요. 7번 주말체험 영농 틀린 X형. 5번 틀렸고 주말체험 영농 하루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별로 X형. 세대 전체 합쳐서
그러니까 세종별로 각각까지 X예요.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흥분의 집 몇 명이요? 19명이요. 세동별로 X. 동그라미 1번. 주말지역 명농. 주말지역 명농. 아래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인이 아니어서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뭐 이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뭐 동그라미니까 뭐 2번이요. 주말지역 명농. 주말지역 명농. 아래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계약. 농업계약 계획서 제출은 요하지 않지만 농지주택 증명. 증명. 발급을 요한다. 동그라미 2번. 앞에요. 요거 걸렸으니까 다섯 가지 중에 뭐예요? 허용, 허용. 그러니까 농업인도 아닌데 농지를 소유하기에 허용, 허용해줬으니까 허용, 뭘 허용해줬어요? 농업경영이 아닌데 소유하게 허용해줬으니까 죽었다 깨나도 농업경영 계획서는 써낼 수가 없고 증, 허투긴지 아닌지 따지자, 증명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2번, 4번 뭐 연결하시고요. 그러니까 질문 보시죠. 일반적인 증명은 시구, 읍면, 4명, 4일. 여기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검토하니까 기간이 줄어서 며칠이요? 2일이죠. 주말지역 영농 증명, 발급상한 경우, 사승급이요. 발급권자는 시승인에게 시승인부터 2일 이내, 2일 이내 발급 여부를 통보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주말체험 영농 아래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체험 영농 농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수에 인정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농지를 처분,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철판이요. 농지 처분 사유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여기에 있는 어찌고,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이런 거밖에 없다고요. 그런 걸로 10가지 뭔가를 어기면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394쪽에 그러니까 1번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는데요. 농지 소유자가 사승급구요. 선거에 따른 공직직무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사승급구요. 그러니까 소유농지를 내가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승급구요. 농지처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나가서 대통령 하거나, 그러니까 군수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농사 짓겠다고요.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죠. 와, 그런 대통령 한번, 그럼 뭘까? 그런 공무원 좀 보자고요. 뭐 한 번만 나갔으면, 뭐, 무슨, 아, 일 좀 하라고 뽑아준 거지. 지네들이 뭐가 됐다고 그냥 끝끝내 그 여의도에 앉아갖고 난리들을 펴고, 여의도 귀신들이 돼갖고는 들어오들 있는 거죠. 동그라미 보면 맞습니다. 선거에 따른 공직직무로 추경한다고요. 그 기간 동안 당연히 휴경해야죠. 인정해줘야 되고 그 사람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요. 돌아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1번은 맞죠. 그 동그라미 2번 농지 소유상한 소유상한 초과에서 농지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소유농지 전부를 X요. 초과분만 대답하면 되죠. 그럼 법에 맞게 되잖아요. 뭐 나머지 다 하라고 할 필요는 없고 동그라미 3번 농지 처분 의무기한은 처분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처분 사유부터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6개월 X 1년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농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사승급구요. 질병으로 인해서 사승급구요.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승급구요.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고 돼 있는데 첫째 줄에 질병으로 인하여 그걸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가리고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하여를 가리고 보면 농전용 하겠다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습니다. 농전용 하겠다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으면 목적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 몇 년요? 2년. 출판요. 10가지 뭐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아무튼 10가지에 해당하겠죠.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다 팔으라고요. 내다 팔아야 됩니다. 농지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농지는 허가나 신고 착수 2년. 그런데 첫째 줄에 질병이 붙었는데 손가락 떼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질병이 붙었는데 그 질병은 여기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질병으로 인하여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질병은 동그라미 1번과 같이 농지 소유자가 공직 취임, 질병, 취약 뭐 등등등 이런 목적일 때 허용되는 거고 농전용 하겠다고 했으면 착수하라고요. 아, 쥐가 아프면 누구라도 시켜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콘크리트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질병으로 인하여가 아무 의미가 없고 따라서 2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농지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주 끝에 면제된다 X
질병으로 인하여가 붙어서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든 거죠. 뭐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죠. 어디에는 질병이 붙고 어디에는 안 붙고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요. 5번 질문요. 농지소유자가 신고로 도농처분 명령, 처분 명령 같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 매수 청구. 토지주택공사 뭔 소리? 뭐, 나는 콘크리트, 나는 아파트 콘크리트. 한국토지주택 XX요. 이쪽 기관은 뭐고요? 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가 되고, 그러니까 다음 와세요. 그러니까 2번 문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농지 소유자가 사슨 거고요. 소유 농지를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슨 거고요. 자기 농업권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슨 거고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지를 처분해야 된다가 있고, 그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에 정당한 사유가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죠. 이게 질병 치료, 질병 치료, 취약, 뭐, 그 다음에 뭐, 공직 취임, 그런 것은 그 때만 그 정당한 사유, 그 자리에만 들어가는 거고, 그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게 아무 데나 막 붙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1번 문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질병, 그게 거기부터 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얘기였고, 2번 문제 와세요.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상수구청장 처분명령 받은 후 정당 사유 없이 정기간 내에 해당 처분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사슴급이요. 해당 투입가에게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씩 사슴급이요. 그러니까 처분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3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은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2번, 시군구는 처분 의무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슴 거고요. 6개월 안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처분 명령. 동그라미 4번이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5번, 공법입니다. 공법은 가격이 뭐예요? 감정가격이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두 명 이상 집어넣어서 그 감정평가 가격을 평균 내서 정하는 겁니다. 그걸 못 하려고 다 쓰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격으로 한다.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뭐라고 다 쓰는 거죠. 그래서요. 동그라미 5번. 농촌공사는 유아가치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으나 사슴 그렇고요. 어찌고저찌고 관계없습니다. 답은 3번 문제요. 시군구는 사슴 거고요. 처분 의무기간 내에 처분 대상을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사슴 거고요.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는 경우와 사슴 거고요. 한국 농촌공사가 해당 농지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슴 거고요. 처분 기간이 지난 날부터 몇 년간 처분 명령을 직군으로 유예할 수 있는가 봐준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 그러니까 처분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 때렸다고요. 그러니까 1년 지나도록 처분하지 않았다고요. 처분 명령 때리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 농사 짓게요. 깜빡했어요.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요. 아무튼, 농사 지을게요. 그래요? 그럼 농사 지어야 돼? 몇 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한참 지났다고요.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지금 처분 명령을 때린다고요. 때리려고 하거나 때렸는데 그 사람이 몰랐어요. 나 농사 지을게요. 지금 이제 이러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농사 짓겠다고 해도 너 안 돼. 내가 팔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준다고요. 좋아. 그러면 너 농사 짓겠다고? 그럼 안 팔아도 돼. 기다려준다고요. 그러면은 일주일간 가서 삽질하다가 그 다음 내다 팔면 돼? 딴짓 하면 돼요? 안 되죠. 몇 년은 농사 지으라고요? 3년은 농사 짓는 거 봐야죠. 3년은 농사 짓는 거 보고 3년 채워졌으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뭘 없애준다고요? 처분 명령을 없애주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농사니까 몇 년이요? 3년인 거죠. 다음이요. 뭐 길어졌습니다만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가시죠. 4번 문제 알맞은 것은 답은 2번이고요.
박스에 점 유농지 대리경작 대리경작 아닌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 10%를 그러니까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되고 점 농업법인 농업법인 1안 동그라미 1 쓰시고요. 그러니까 농업에다 동그라미 1 어찌구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과 사슴그구요 갓에다가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 집행공간자 3분의 1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그렇죠?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농업법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기조합, 메롱조합, 장목조합, 영농가조합법인 동그라미 2번 고추장회사, 김치회사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바이오틱스도 농업회사법인일 가능성이 크죠. 예, 유산균이면요.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 1번이, 2번이고요. 5번 문제, 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대차, 틀린, 틀린 것은 그냥 4번이 틀렸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몇 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단기간 보호규정 2년이죠. 근데 농지법은 아까서부터 해서 계속 농지법은 몇 년이라고요? 3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작물 갖다 심으면 그 동네 병충해, 그 다음에 균, 뭐 미생물들하고 친해지는데도 1년은 넘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첫 방부터 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싹 죽이고 들어가든가 싹 죽이고 그러니까 비료로만 그냥 화학약품으로만 그러니까 화학비료로만 키우든가 뭐 인삼은 뭐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이 3년 이상 뭐 약정과 그러니까 기간 약정이 없거나 짧으면 3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논주인이 임대인이 이러더란 사정이 있으면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요. 자격농지를 임대 그러니까 동료부장하는 이무자를 위해서 6-8개월 이내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생급구요. 그리고 이런 단수들까지 붙이면 한두 것도 없구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은 5년 X, 3년 이상, 3년 이상으로 한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5년 X, 3년보다 짧으면 3년, 3년으로 약 정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3년 이상, 그러니까 넷째 줄 3년으로 본다. 5번 임대인은 질병, 질병, 징집, 징집 대통령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용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사상 그렇고요. 주 내용은 또 별도의 내용이죠. 임대차 계약, 연장, 갱신, 재계약,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그때도 똑같이 3년 이상, 3년, 3년 미만 다 적용되겠죠. 동그라미 1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히 뭐 문서 쓰는 건 기본이고요. 2번,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사전급이요. 임차인이 뭐 그냥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농지 소유지 관할은 시공 면적 확인, 확인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사전급이요.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시공 면적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임차인 시황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는 그 대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아이고, 뭐, 됐어요. 동그라미 3번, 뭐, 그러니까 차라리 앞부분 세 줄은 다 소용없고요. 셋째 줄 뒷부분이 시험에 두 번 나온 겁니다. 위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뭐, 그건 주임법 그대로죠. 그러니까 틀린 거 4번. 6번 문제요. 그러니까 대리경작과 임대차. 틀린 것은.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요. 5번. 자기 농업경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사슴 거고요. 주말체험 영농 아리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슴 거고요.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X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말체험 영농을 확장 많이 좀 확대하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농촌분들 소득이 약하시고 그다음에 농업 어차피 농업국가 아니게 됐고 그러니까 농지 농업 주말체험 영농 확대하자. 도시 사람들이 천주금 대비만 땅 살 수 있게 하는 게 주말체험 영농인 거죠. 뭐 무슨 애기들 맨발로 흙 밟고 방울도마도 사먹을 돈 없어서 가서 방울도마도 키워요. 그거 아닌 거죠. 도시 사람들 논 살 수 있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 하려는 자에게 직접 빌려줄 수 있고 모집 사업자에게 빌려줄 수 있고 모집 사업자가 이제 전대하겠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유유농지 대리경작 기간은 그러니까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농업기관 할인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동그라미 3번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그래야죠. 약자 보호 규정 그렇고요.
4번 지력의 증진, 지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유경하는 동지에 대해서는 사선급여 대리경작자를 청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히 놀려야죠. 뭐 인삼농사 계속 지면 뭐 인삼이 아니라 무꽁다리가 나오잖아요. 답은 5번. 7번 문제 대리경작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이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7번이요. 누가 놀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집어넣더라도 농사는 계속 돼야 된다. 7번이요. 누구부터 집어넣어요? 농업인 농업법인부터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번 문제 해설이요. 7번 문제 해설. 그러니까 5번. 시장우수수장에 대한 대리경제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선거고요. 1에다가 동그라미 1 아닙니까? 숫자 1만 쓰시고 1번. 일정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제를 하려는 자 중에서 대리경제자를 지정해야 된다. 사선거고요. 그러나 이들 중에서 대리경제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선거고요. 농에다가 숫자 2 농업 생산자 단체 학교 그 밖에 경제하려는 자를 대리경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우선은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찾는 게 원칙. 그래서 7번 문제 5번 그냥 틀렸고요. 해설 봤으니까 다시 한번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 그러니까 7번 문제 동그라미 1번이요.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 몇 글자요? 10글자이죠. 이의가 있는 농수유권 임차권 간지란 지정예고 받는 날부터 며칠 이내요? 10일 이내 시공계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선급구요. 뒤가 꾸로 나온 적 없고 동그라미 2번 대리경제학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3번 농사는 3년이고 3번 대리경제학기간은 토유상료 수확량 10%를 내고 그 다음에 뭐 4번 뭐 또 역시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사용료를 수확일부터 2월 이내 뭐 토유상료로 지급해야 된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8번 문제요. 농지법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는데요. 그 기업권 유농지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률 두째 줄 끝에 토지사용률로 지급한다. 2번 농업진흥지역 박 농지를 농지역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다는 3년 이하 징역 토지가액 100분의 얼마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르고요. 2번 군수는 처분명령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사선급여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이었죠. 1년에 한 번씩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지금을 부과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요. 니은 몰라도,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 10과 20. 10과 20. 된 게 또 있나요? 2번밖에 없죠. 네, 10과 20. 2번입니다. 답 2번. 그래서 니은 번이 50%래요. 그 3쪽 가시고, 그 400쪽이요. 예, 맞죠? 그 7번 문제에서요. 아, 예. 시구 읍면. 그니까, 그, 우리 시험 나온 걸만 말씀드리면요. 내가 틀리면 섭하다고요. 내가 많이나 나오냐? 딱 한 번 나온다. 그걸 틀리냐? 그렇죠. 그래서 시험 나온 거는 시구면장은 한 번밖에 없다고요. 근데 시구면은 한 번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한두 군데에도 이제 걸리긴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건 한 번이고 딱 거기 여기에서만 한 번이고 이게 아닌 자리는 다 누구예요? 장관, 지도지사, 시군구이죠. 장관, 지도사, 시군구여서 차라리 시구 읍면이 특별한 거고 그러니까 시군구가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7번 해설도 시군구 그 다음에 어지간한 것들도 다 거의 다 시군구이라고요. 여기에서만 시구 읍면인 거고요. 네, 8번 문제 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400쪽의 사장 농업진흥지역 그러니까 1번 농업진흥지역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농림부 장관 둘째 줄, 그러니까 첫 줄 끝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시작하는 농림부 장관 X,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이번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러니까 3번 농업보호구역은 사선급구역 보호, 수, 수, 물,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용수, 수 동그라미, 원, 확보, 수 동그라미, 수질보전,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보호, 수,
4번 농업진흥 지역. 그러니까 뭐 거기 푸시다가 이거 구분 이거 구분은 아셔야죠. 농업진흥 지역이 있고 농업진흥 구역과 보호구역이 있고요. 뭐 아무튼 이 그림은 좀 잡고 가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농업진흥 지역은 뭐 당연히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별시는 제외한다. 동그라미 4번 앞에 주상공 X 주상공에다가 지정할 리가 없죠. 녹관농자이고 서울에다 지정할 리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 시도지사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선급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5번 묶어서 당연한 얘기죠. 어디다가 지정한다고요? 동그라미 4번 녹관농자에다 지정합니다. 근데 그 땅바닥이 주상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상공에다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을 내비둬요? 바꿔야죠. 해제를 해야 될 거라고요.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 농업진흥지역 농지 매수청구와 관련해서 과거의 공통으로 들어갈 사항은 7번 문제죠. 농업진흥지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가지 5가지 할 거 많네. 그러니까 농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거 많지만 농가 저기다 돈 되는 거 뭐 어떻게 해볼까 하는 사람은 할 게 아예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줄 거면 내 땅 사가. 나 돈 갖고 딴 땅 알아볼 테요. 매수청구 할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업청구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 할 거고요. 농업청구사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부터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주를 매수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간다고요. 그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나,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똑같은 얘기고요. 대부분 농업청구사가 농지를 매수할 때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뭐 그야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답은 1번. 3번 문제요. 농업진흥지역.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두째 줄에 농업진흥구역, 진흥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진흥평야 뭐고요? 쫙 깔린 땅이 진흥구역이죠. 근데 동그라미 1번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하고 수질보호전 틀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작하는 농업보호구역 보호X 진흥 두째 줄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 진흥X 보호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용수원하고 수질보호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두째 줄 뭐로 지정한다고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광역시 녹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니다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뭐 언제를 가놨나요? 저쪽에 놨네요. 그냥 저 1번 문제 가시죠. 1번 문제 동그라미 4번 앞에 1번 문제 동그라미 4번 1번 문제에 동그라미 4번이요. 그 앞에 주상공 X 특별시 X 쓰시고요. 주상공 X 특별시 X 주상공에 지정하지 않고 서울에 지정하지 않고 뭐 그냥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3번 문제 동그라미 2번 광역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에서 매장 문화재 발굴 할 수 없다 X요. 할 수 있습니다. 7번요. 이 다섯 가지 중에 매장 문화재는 공적 쓰시고요. 무령 왕릉 발굴 그러니까 공적인 거죠. 공적인 행위는 어느 지역에서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 시설 그러니까 거기 시험 연구 어느 언제보다 최소한 쓰시고요. 아까 보셨던 농업주택 농업용 공동생활 가공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은 최소한 시설이죠. 최소한 시설 가운데 시험연구시설로 부지면적이 얼마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숫자 모르죠. 모릅니다. 5번 녹지적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 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 XX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정할 때 농림부 장관 승인 어디서 지정하는 거죠. 3번 문제 동그라미 5번이요. 심의 거치고 승인 얻어서 지정을 합니다. 누가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지정하니까 지휘사람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합니다. 국토는 콘크리트가 여기 왜 나와요? 콘크리트 X요. 뭐 그렇고 그래서 맞는 게 몇 번이래요? 4번이 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3000제곱미터인지 1300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 와세요. 4번 문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허용, 허용되는 토지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농업보호구역, 그래도 농업진흥구역, 아니, 진흥지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박시설 X, 동그라미 3번 무도학원 X, 그러니까 4번 일반음식점 X, 4번 5번 휴게음식점. 아, 할머니들, 그러니까 반일 나가셨는데, 라면집 가서 라면 드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김밥집 가서 김밥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참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신축 옆에다가 생활여건 개선 쓰시고요. 생활여건 개선. 뭐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고요. 7번 보시죠. 아까 이게 그 보호구역에서도 농업생산 최소한 공책설과 소득층대 생활여건 개선시설이 허용됩니다. 생활여건 개선시설로 허용되는 게 거기에 써져 있는 1000제곱미터인 거고요. 7번요. 김제평야에도 허용되는 최소한 시설로 들어가는 그 농업인 주택은 아까 얼마였고요. 부지면적 660 이하였고요. 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 써진 거 말고는 다 모나미. 더 이상 가지 말자고요. 시험 나온 적 자체가 별로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403쪽에 농전용의 옳은 것은 2번이 맞죠. 그러니까 농전용 허가받은 자가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업정지에다가 조치 쓰시고요. 벨벨벨벨 조치들을 때립니다. 계획 축소, 그 다음에 어찌고 저찌고 공사 중지, 조업 정지 등등등 벨벨벨벨 조치가 있고, 아무튼 조치명령을 위반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되는 거죠. 2번이 맞고, 동그라미 2번 농업진흥기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는 자는 7번 보시죠. 마을회관은 이 다섯 가지 중에 뭐에 들어가나요? 마을회관 공동생활, 마을회관은 뭐고요? 최소한 쓰시고요. 최소한. 그러니까 전용하려는 자는 농전용. 7번요. 최소한은 뭐라고요? 신고, 허가 X. 허가를 받아야 XX, 신고입니다. 뭐 어렵지만 아무튼 요거는 요거를 외우면 좋고, 예, 외워야 되고. 아무튼 그때요.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들이 얘기하십니다. 공법. 그러니까 민법 양의 1.2배라고요. 그러니까 민법 양의 1.2배만큼 하셨나요? 예,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써진 것만큼은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 농지법 두 문제입니다. 칠판 이걸로 두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뭐 두 문제고, 그러니까 요거는 하셔야죠. 아무튼 알아가시자고요. 두고 계속해서 알아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설이고, 최소한 시설은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아야 XX.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농지의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승급구형 농지부담금을 납입해야 된다. 농지보전부담금 X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뭐하는 사람이요? 농지전용 하는 사람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지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 허가 할 수 없다 X요. 조건부 허가 개발행위부터 나와서 계속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 자랑스러워서 계속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애당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연장사무소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 하려는 개인은 쌍수수청장에게 신고 X요. 허가입니다. 현장사무소 컨테이너 박스도 허가고요. 신고는 극히 드물어요. 아주 짧은 기간 마을축제 5일 그러니까 그것이 신고이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써진 거 아니면은 다 그 허가 받는 거죠. 답은 2번. 그러니까 2번 문제요. 농전용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몇 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농지법 몇 년을 쫓아간다고요? 5년이죠. 8년 X. 5년 지나고 나면 빠이빠이 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그러니까 5년 안에 바꾸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림부 장관 농지는 소중한 것이여 농림부 장관까지 올라가서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2번 세무하시고 나온 적은 없고요. 농지 전용에 따른 토사 유출 등으로 임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승급이요. 농지 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 농지 전용 하지 말라고 말리거나 안내 주거나 할 수 있겠죠. 손대서 주변이 다 무너진다고요. 4번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적용되는 농지 면적에 따라 시도사 시공계 위임하는 경우 허가권은 위임되는 경우가 있다. 4번 문제 세무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실무공법이에요? 시험공법이요? 시험공법을 보고 있는 거죠. 실무공법은 전혀 달라요.
다 위임 조항들이 뭐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뭐 위임은 어느 법에나 다 붙어 있고 동그라미 5번 동전형 동전형 악을 받아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사승급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전답과 소환 전답과 소환 외이 지목으로 외이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붓기로 정해졌으니까 콘크리트 부으면 뭐 대나 공장용지로 바뀌겠죠. 3번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내할자가 아닌 아닌자는 문제의 농지보전 부담금에다가 네 글자 농지전용 쓰시고요. 농지전용 하는 자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다루보면 따라 농지전용 농지전용 2번 농지전용 농지전용 3번 농지전용 농지전용 4번 농지전용 농지전용 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요.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내용으로 틀린 틀린 것은 뭐 1번이 틀렸고요.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제공 부담 금액은 해당 농지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0 100분의 30으로 하되 사선 거고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 한참 싸잖아요. 시세보다 이제 그러니까 논 쪽은 거의 뭐 50% 수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것의 30% 뭐 동그라미 뭐 읽죠. 동그라미 2번 농림부 장관은 농지부 장관에 대한 제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지는 10일 이내 기한을 제한 독촉장 독촉장을 발급한다. 뭐 내라고 하겠죠. 동그라미 3번 농림부 장관은 농지부 장관에 대한 제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가산금을 부과한다. 뭐 세법에도 있고요. 4번 농림부 장관은 사전 거고요.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용목적 공공용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와 사전 거고요. 중요 산업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전 거고요. 농지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뭐 좋은 일이면 깎아줄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형 농림부 장관은 사전 거고요. 농지부 부담금 내하는 자가 독촉을 받고 지상한 기한까지 부담금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사전 거고요. 국세 지방세에 따라 징수 관청에서 개인이 돌아내면 징수 들어가는 건 기본이죠. 다음에 5번 문제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그 뭐 조치명령 위반 있는 거죠. 답은 4번. 허가받은 자가 관계 공사 중지, 조업의 정지 등등등 조치명령을 위반. 그 조치가 공사의 중지도 조치 중에 하나이고 뭐뭐 하라고 지금 때린 거죠. 얘기한 거죠. 조업 정지도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치명령에 조치가 안 나왔다고 틀린 건 아니, 그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고요. 그 아무튼 뭐 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해설 보시죠. 해설의 주제 줄에점 구분 글자. 농무장관 신고는 농지 허가 농지 단독 일상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용 신고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선 거고요. 그건 이제 허가 취소로 가는 거고 관계 공사 중지 표시요. 공사 중지 조업의 정지 표시요.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표시요. 규모의 축소 사업 계획의 변경 표시요. 등등등등 그 밖에 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개인에게 뭐뭐 하라고 한 게 조치인 거지 그 조치 두 글자 안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답은 4번. 6번 문제요. 농업진흥지역 파악에서 농지전용 신고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4번이 틀렸는데요. 1가구 1주택 세대주가 세대당 660이하 농업인 주택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XX요. 끝에 4번 끝에 누구요? 무주택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그러니까 부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신고하고 전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동그라미 1, 2, 3 묶어서요. 그러니까 공동생활 쓰시고요. 아까 여기 그러니까 지름구역, 보호구역 아무튼 세 가지, 다섯 가지 최소한이 있죠. 최소한 중에 공동생활 편의시설 있다고 편익시설, 편의시설 똑같은 거죠. 공동생활 시설이죠. 마을이 놀이터, 마을회관,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노유자시설, 목욕탕, 구판장, 운동시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두째 줄이요. 농수산물 체력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7번 보시죠. 농수산물 가공시설은 뭐에 들어가고요? 가공 아래 최소한 쓰고요. 가공시설은 최소한에 들어가는 거고. 7번요. 그 최소한과 유통은 뭐하고 전용할 수 있다고요?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고요. 문제에 신고가 있었죠. 그 숫자 몇 제곱미터는 알 수가 없고요. 다음에 7번 문제요. 농업진흥지역,
예, 농지, 농지를 농지와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있네요. 뭐 시험 나온 적 없고 앞에 걸로 한번 나왔으니까 나온 겁니다. 답은 1번. 5년이야 징역 개별 공시가, 벌금을 떼인다. 지금 7번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이죠. 농업진흥지역이고 아까 거기가 몇 쪽이었죠? 농업진흥지역 밖이 있었는데요. 아까 박스에 예, 399쪽이요. 399쪽. 그러니까 8번 문제 박스에 니은반 농업진흥지역 밖을 허가받지 않고 하면 3년이야 50%를 때린다는 게 있죠. 뭐 그것만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외우지 말자고요. 8번 문제 아시잖아요. 8번 문제 니은 몰라도 답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억과 디귿을 모르면 모남이 기억과 디귿을 알면 되고 그냥 그래서 니은은 체내들이 낼 때도 니은 숫자를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다시요. 8번 문제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은 그러니까 기억은 한 4번 니은 디귿은 2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냥 니은은 흘러가는 공짜 지문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니은은 알든 모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쟤네들은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런데 니은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그것에 대비되는 처벌 또 그러니까 처벌조항 우리가 외우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요. 출제의 흐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그 관련된 걸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범위 40문제로 해서 마무리 정리들을 해가도록 하시죠. 아직 또 시간들 많았고요. 계속 동영상 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